예, 현별이 CA24에서는 뭐 배웠나요? 어떤 음식 좋아한다고 하고 어떤 음식을 상대방한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난 뭘 좋아하는데 너 그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우유가 좋은데 너 우유 좋아하냐 라고 물어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되겠다? Do you like milk? 그렇죠. I like milk 어떻게 써요? M-L-I-K. 오케이. 얘는 bleak 같은데, bleak. Bleak 잖아. bleak 지 milk 가 아닌데. milk 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Do you like milk 이렇게 되겠죠. 어, bleak 말고 milk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스펠링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I like milk. Do you like milk? 오케이.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좋아하다란 뜻을 가진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요? 비동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요. 비동사가 숨어있다고 그랬어요? 비동사는 am, is, are인데요. 이 속에 am, is, are가 숨어있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들은 like 좋아하다니까 하다시에 속하고요.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가 숨어있다고 했죠. do 또는 does가 숨어있다. 경우에 따라서 do가 숨어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does가 숨어있을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do가 이 속에 숨어있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으니까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가 묻는 느낌 들어요? do you like 묻는 말 만들려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이렇게 do you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Yes, I do. Yes, I do. 그럼 do는 뭐 대신 왔냐 하면 뭐 대신 왔을까요? 모두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Like milk 대신 왔죠. Yes, I do. Yes, I like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Yes, I do.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샐러드가 좋아하는데 너도 샐러드 좋아하니?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렇죠.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샐러드 어떻게 써요? S-A-T-A 뭐? S-A S-A-T D A S-A-L-A-D 그렇죠. 샐러드를 만들어야죠. 세데드를 만들면 안 되겠죠. 세데드 아니고요. 세 스에야 세 스에 세 그 다음에 을 소리 들으니까 을 셀 그 다음에 A가 이번에 힘 빠졌어. A-A-A 어 중에서 힘 빠진 어 샐러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넌 좋아하니 라고 보니까 이번에 뭐다? Do you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됐습니까?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Yes, I do. Yes, I do. I like salad too. 그렇죠. I like salad 하고 too. 그렇죠.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salad. 그렇죠. Like salad 대신 왔어요. Yes, I like salad. I like salad too. Yes, I do. I like salad too. too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역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쉼표 해줘야 돼요. Yes, I do. I like salad too. 오케이. 그 다음에 난 초콜릿이 좋은데 너 초콜릿 좋아하니?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초콜릿 어떻게 쓰나요? C-H C-H mm. 그렇죠. 얘가 치으시고 얘가 오니까 초 됐죠. 초 초 그 다음
초코죠, 초코. 치읓에 오 붙이니까 초. 키읔에 오 붙이니까 코. 초코. 그 다음에? 초코, 리트입니다. 초콜릿. 오케이, 초콜릿 다음번에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초콜릿. I like chocolate. 그 다음에? 넌 초콜릿 좋아하니 뭐다? 넌 초콜릿 좋아하니 뭐다? Do you like chocolate? 오케이, 초콜릿을 아예 아무것도 안 쓰면 어떡해요? 아, CH는 썼구나. 오케이. I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그랬더니 오! 의외로 안 좋아한대요. No, I don't. No, I don't? I don't like chocolate. Like? 초. 포. 우, 아이고야. Li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do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Do not. Do not의 줄임말이죠. Do not.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에 나오지 않은 어휘들. 안녕하세요. 오케이, 소리 내고 스펠링 얘기해주세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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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이스죠. 얼음이란 뜻의 아이스죠. C. 자, 소리가 크림이죠. 크림. 크 소리 다음에 얘가 크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리을 들리지 않나요? 크림. 응? 응? 크림. 이. 아이스크림. 오케이. 그 다음에 주스도 나오네요. 주스는 주스고요. 어떻게 쓰면 되나요? J U S 어, 주스. 오케이. 쓰기 연습 왜 안 해요? 음? 되게 자신 있어요, 쓰기에? 그러면요? 귀찮아요? 음? 오케이. 선생님이 원하는 건 100점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보다 잘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쵸? 오케이. 전번에 한번 볼까? 전번에 Art, Music, English, Science 이거 뭐 전번에 어떤 과목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건데 뭐 과목명을 다 틀렸었어요. 어? 과목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건데 그래도 과목 한 두 개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Math 빼고는 다 틀렸잖아. 응? 그쵸?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건데 음식명 중에서 맞춘 게 샐러드도 틀릴 뻔하다가 겨우 맞췄어. 새드드 하다가 샐러드 만들었어. 그럼 봐봐. 밀크를 물리크 해서 틀렸었지. 그치? 샐러드는 새드드 하다가 선생님이 샐 소리 나잖아 해서 고쳤지. 그럼 초콜릿 길어서 포기. 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어? 얼음이란 뜻과 크림이란 뜻을 둘이 붙이면 되는데 아이스도 모르고 있고 크림도 모르고 있고 주스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래 물론 이렇게 해도 주스란 소리가 날 수 있겠지. 하지만 주스란 소리 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마시는 주스 좋아하니 라는 그런 말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 보고 내가 이러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응? 아니잖아. 응?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오케이. 자, 오늘도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걱정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틀린 거 쭉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놓을 거예요. 선생님 재미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우유하고 샐러드 그 다음에 초콜릿 초콜릿 그쵸?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뭐 몽땅 다 뭐 난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
이번에 4개 틀렸으면 다음번에 3개 틀릴 수 있도록. 응? 아, 난 이거는 확실하게 연습해 가야지. 뭐 숙제도 안 해오고. 응? 뭐 하는 거예요? 응? 응?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어가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어, 쓰고 소리 내면서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나요? 응? 아니에요? 음식 이름 맞춘 게 하나도 없어, 결국은. 어? 연습 좀 하세요. 숙제 내시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